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내일도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 내일 장 준비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지지부진했습니다. 뚜렷한 방향은 찾기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한 2580, 코스닥은 한 920선, 이 포인트는 좀 지켜주는 것 같아요. 내일 시장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미국 시장 일단 또 열릴 테니까요. 네네.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지표 부진을 해가지고 금리 동결 가능성으로 인한 흐름이 이게 동전의 양면과 역할을 좀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고용지표 부진했다는 이유 때문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호재로 작용이 되겠지만 이게 결국 고용지표가 부진하다라는 것들은 또 경기와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GDP 80%가 소비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일자리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게 되는데 결국 고용지표 부진은 방금 말씀드린 연결고리 때문에 경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호재가 되겠지만은 이게 시장의 어떤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을 막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얘기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안 좋아질 거라고. 근데 그게 현실화가 될 수,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그와 연결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게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또 걱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뭐 이어달리기처럼 계속 그런 걸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고용지표 부진했던 부분들이 시장을 위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600포인트 반등 시도는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그래서 2600포인트 돌파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찌 보면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쵸. 그런데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또 전반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항상 짚어드리는 부분인데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 종목에서 우위입니다. 더 많습니다. 네, 그렇죠. 매도 종목이 우위에 있고 매도 종목이 우위라는 건 매도 심리가 우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 쏠림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죠. 근데 이 쏠림 현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덜 박탈감이 덜 한데 다음은 오늘 어제만 예를 들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철강화학주 중국 이슈 나오게 되면서 반짝 반등 나왔다고 또 식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자율주행 반짝 떴다가 또 약간 식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보면 또 원전 떴다가 하루 만에 끝이 나버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로봇 관련주 그리고 로봇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보이게 되면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날마다 이 두대잡기 식으로 순환매가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쪽 갈까 저쪽 갈까 하다가 이쪽 매수하고 저쪽 매수하다가 또 이렇게 결과 안 좋게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다라고 하기도 힘들고 나쁘다라고 하기도 힘든 그런 좀 애매한 그런 시장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시장 매매는 힘들다. 그러면은 개별 종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개별 종목 매매 같은 경우에도 짧기 때문에 순환매가 어쨌든 그래도 다음 순환매가 돌아오는 쪽으로 공략해보자면 그게 적절한 게 또 AI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밖에 안 보인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자율주행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율주행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연결시켜서 확장되는지 여부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당일 대박일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같은 전문가도 어렵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조금 길게 보고 종목들을 좀 길게 보고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는 전략을 가져가든지 그 두 가지 전략이 유효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시장의 뭐 지수 자체가 레벨업 되지는 않고 있고 네네. 종목을 잘 고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꽤나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 그게 어려우니까 좋은 종목들을 빨리빨리 잡아서 수익 실현하는 게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 저희는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힌트가 조금 나와버린 부분이 있는데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그런데 하드웨어 쪽보다는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뭐 오트렉스라든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종목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노출이 안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세가 또 많이 안 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최신형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현대차가 SDV를 이제 표방을 하듯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대부분 기능이 좀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언론 기사 나온 것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터널에 들어갔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내부 순환을 외부 순환을 내부 순환을 바꿔주게 되면서 차량의 어떤 그 공기 통제해주는 그런 것들이 결국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있는 차량 이탈 방지 이런 것도 결국 소프트웨어 그쵸, 기술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는 레이다, 라이다 그리고 카메라, 이런 하드웨어적인 요인들은 거의 완성되게 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외부의 어떤 정보들을 인식하고 이것들을 판단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은 좀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그게 결국 초고대 AI 이쪽으로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아침 방송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레벨 3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부분적으로 레벨 3거든요. 다시 해서 말씀드리지만 핸들에서 이제 손을 떼는 수준으로 이렇게 다이온 겁니다. 저도 이제 반자율주행 기능이 있어가지고 쓰긴 쓰는데 차량 그 차선 이탈 방지 외에는 안 써요. 아직까지 좀 겁이 불안하죠. 많아가지고, 예, 겁이 많아가지고 이게 써보니까 좋긴 한데 약간 의심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 이탈 방지만 쓰고 레벨 2를 거의 안 쓰고 있는데, 레벨 2는 이제 핸드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근데 레벨 3는 이제 핸드에서 손을 떼는 단계까지 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레벨 4하고 완성형 레벨 3로 가려면은 결국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사람처럼 판단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이 좀더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래서 이제 자동차 제조사라든지 IT 기업들이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구조의 어떤 표준을 제정을 하는 오토사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에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의 현대 오토에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내 유일하게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앞서간다 보시면 되고, 모빌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위치적으로 너무 높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검증 플랫폼, 슈어 소프트 테크,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관련돼가지고 이노 시뮬레이션, 이런 기업들을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린 이유 뭐냐면은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확장 가능성, 요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네네.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쫙 정리를 네네. 해주셨어요. 잘 시청자분들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도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하나 알려주시죠. 네, 와,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 로봇 관련주를 선택을 했는데, 로봇, 네. 예, SBB 테크입니다. SBB 테크요. 이게 제가 이게 종목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상승이 아니었거든요. 네. 분명히 막판에 많이 보합권이었어요. 올라왔어요. 예, 분명히 보합권이었거든요. 근데 네. 아, 잘 됐다 싶어가지고, 어차피 지금 로봇이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겠다 싶었는데,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게 고가가 종가로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고가가 6만 200원인데 지금 종가가 그러니까요. 6만 200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다음날 거의 한 90%는 하락 출발해요. 하락 출발하고, 그리고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오르거나 아니면은 네. 올선과 역조정까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쉽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쉽다라는 것들이고, 뭐 SB 테크는 뭐 모멘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10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이슈가 있고, 네. 한화 로보틱스가 또 이제 설립이 되죠. 그리고 이런 이슈도 있고, 해외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IFA 2023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로봇 관련된 그 로봇들이 상당히 많이 조금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트라는 회사가 유니트리 고2라는 이 사적보행 로봇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독일의 드레스덴 AI 연구기관인 CTI 같은 경우는 수술형 로봇, 이것도 뭐 지능형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로봇에 네. 대해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B 테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내 시초가 말고요. 네. 종가 기준으로 좀 매수를 하라고 좀 내일 종가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말씀드렸으니까 종가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7만 5천원이고요. 손절가는 5만 3,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BB 테크 오늘 막판에 또 올라가면서 종가가 최 고가로 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 종가의 공략을 해보면서 그 다음 이번 주에 어쨌든 상승을 좀 기대를 네. 해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태균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이사님 또 뵐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